송원재 TV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50일 정도 남았는데 경기도지사와 대구시장이 가장 관심거리입니다. 경기도지사에 나선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 대구시장에 나선 홍준표 의원. 선거 초반 지난달까지는 유승민과 홍준표는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 유승민이 경기도지사에 나서야 하고 왜 홍준표가 대구시장에 나서야 하는가? 이게 윤석열 정부에 무슨 도움이 되며 무슨 명분이 있느냐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유승민 홍준표가 위험하다. 유승민 홍준표를 대구시장 경기도지사 후보로 내세워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홍준표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과 함께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송원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된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는 뭐 인지도 조사였습니다. 홍준표와 유승민, 대선주자급이니까 인지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경기도부터 경기도 여론조사 경인일보가 실시한 것이죠. 모노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8일과 9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경기도지사 선거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김은혜 의원이 17%, 유승민 전 의원이 14%, 그다음이 김동연,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였습니다. 이 지금 경기도는 뭐 대선 결과도 박빙이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거의 박빙인 만큼 김은혜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다 하더라도 쉬운 게임은 아니다. 김동연도 뭐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특히 경기도에 뭐 무슨 연고가 있으며 또 경기도에 김동연이 뭐 정치적 업적 또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혜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더라도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유승민은 좀 아니지 않느냐. 유승민은 인지도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경선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유승민의 지지율은 빠지고 김은혜로 지지율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다음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기자협회가 여론조사 기관인 미디어 리얼 리서치 코리아에 의뢰해서 대구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홍준표 31%, 유영하 21%, 김재원 15%, 민주당의 홍일학 14%였습니다. 물론 뭐 대구는 경기하고 달리 국민의힘 후보가 선정이 되면 민주당과의 경쟁은 뭐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압도적으로 홍준표 의원이 앞서가던 것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가 홍준표와 10%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다음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15%. 만약에 유영하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홍준표 의원을 훌쩍 앞설 수 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뭐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문제는 내일 이제 윤석열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이 달성군 사저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갈등도 풀게 될 것이고, 화해도 하게 될 것이고, 5월 10일 아마 취임식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유영하와 김재원의 단일화, 후보 단일화가 굉장히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경선이 이루어지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후보 선정에서 경선이 원칙입니다. 전략공천도 있을 수 있지만 경선이 원칙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당원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당원들, 국민의힘의 지지층 생각으로 왜 경기도의 유승민이 또 대구의 홍준표가 시장 후보로, 도지사 후보로 나서야 하는지 지금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다 차치하고라도 유승민이 왜 지금 이 대목에서 경기도지사에 뭐 때문에 나서야 하는지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대구 발전을 위해서 시장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구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대선까지 두 번씩이나 나가고 당대표도 두 번씩이나 지냈는데 뭐 정치 말년에
혹시 또 있을지 모를 5년 뒤를 내다보면서 대구에 가서 뭔가 또 도모를 해보겠다. 뭐 이런 이유에, 개인적인 이익 위에는 아무런 명분도 없고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 보수, 우파, 전체 지지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발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해야 5년 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와 유승민이 윤석열 정부의 출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정부에 취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건대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사건건 아마 발목 잡기, 지금처럼 내부 총질 계속하게 될 것이다. 홍준표, 유승민은 뭐 그런 행태를 여러 번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신뢰를 도저히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홍준표와 유승민도 나름대로 대선 주자급으로서 나름대로 팬덤도 있고, 뭐, 나름대로 볼만한 정치적인 이력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의 큰 흐름에서 국민의힘이 왜 홍준표와 유승민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출발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 우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그런 기준에서 홍준표와 유승민은 낙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가장 맞는 것이 뭐 흔히 윤심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김은혜에 가 있지 않습니까? 대구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김재원에게 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유영하도 유력한 후보가 될수 있다. 윤석열 후보의 마음속에 유영하도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영하와 김재원의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뭐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미 정치권에 오래 있었고, 유영하는 출마는 했었지만 사실상 정치 신인에 가깝다라는 점에서 서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후보 단일화하는데도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달 안으로, 아니면 늦어도 다음 달 초순까지는 윤곽이 잡히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기도지사와 대구시장입니다.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홍준표와 유승민이 왜 출마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고,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지금 가장 큰 화두인데, 이두 사람은 거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이 자신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그 다음 대구, 경기도에 왜 자신들이 후보에 나서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두 가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지지율이 모여 있다. 모두 거품이라는 겁니다.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이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이름만 알려진 사람의 경우에 선거 초반에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나온다. 그 거품이 이제 빠져나가는 과정이다. 홍준표와 유승민도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짚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뭐, 홍준표와 유승민도 나름의 장점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근데 윤석열 정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 당원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